남들이 버린 타이어와 각목으로 운동을 하죠.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고수입니다. 링에 등장하는데 그 와중에 지금 팬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어요. 현탱 팀팀이 팬 관리도 하고 있고. 오늘은 중국 전통 쿵푸 고수 대 산타 선수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쌍저건을 미친듯이 돌리고 있는 쿵푸 고수 치롱입니다. 이름이 귀에 때려 박히죠. 치롱. 왠지 피아노 칠 때 미를 치면 안 될 것 같은 이름이고요. 이소룡 접신한 듯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나뭇잎은 간단하게 제압했고요. 네, 멋있네요. 예. 자, 맨손으로 호두와 벽돌을 동시에 깨는 퍼포먼스 보여주는데 뒤에 여자분이 지금 신스틸러예요. 지금 다리 들고 있는데 둘이 우일장 돌면서 쇼하면 대박 터질 것 같고요. 자, 남들이 버린 타이어와 각목으로 운동을 하죠. 지금 재활용품을 업사이클링 했는데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고수입니다. 자, 영춘권, 소림권, 금강불개 및 각종 총통 쿵푸를 마스터한 고수 중에 고수라고 하는데 자, 펀치 위력이 무려 842kg이고요. 발차기 파워는 995kg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별명이 철주먹, 다이아몬드 다리라고 하는데 약간 그 불광동 휘발유하고 마포 꿀주먹 이런 느낌이죠. 강목이랑 세파이프는 제압했는데 과연 사람에게도 통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대결 상대는 산타를 수련한 선수고요. 이름은 홍리. 취미로 산타를 배우고 있고요. 링에 등장하는데 이분도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죠. 지금 웃겨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개콘 공채 시험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참고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짭소룡과 지금 같이 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먼저 도발합니다, 홍리. 자, 지금 상대가 지금 밥이라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원투 로우킥 날려봤고요. 치롱 반격하는 홍리. 다시 원투 로우킥 날리는데 지금 파워가 전혀 안 느껴지죠. 웃고 있는데 이 선수는 힘을 다 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 죽을까봐 그런지 웃으면서 때리고 있고요. 자, 닉킥 날리는 홍리. 다시 닉킥으로 공격해봅니다. 자, 치룡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죠, 홍리 선수. 치룡 지금 열심히 해보는데요. 글쎄요, 지금 철주먹이랑 다이아몬드 다리 지금 집에 두고 왔나요? 꽁꽁 싸매고 안 보여주고 있어요, 치룡. 지금 평소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곳에 연습을 하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온 것 같고요. 상대방이 그냥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미치고 환장을 누르시죠, 치룡 선수.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자, 홍리. 치룡 지금 많이 얻어맞고 있는데도 끝내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자, 닉킥. 결국 닉킥으로 복부 마사지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너무 빨리 끝나서 한 경기 더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 채널 단골이죠. 철사장 고수 잔탱의 새로운 경기 준비해봤습니다. 철사장 대 복싱 선수 대결이고요. 자, 철사장 고수 잔탱, 모르는 분들 위해서 소개해드리면 철사장으로 손을 단련해서 스치기만 해도 중상을 입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근데 한 번도 중상 입힌 것을 보여준 적은 없는 평화주의자고요. 지난번에 무에타이 선수와 대결하다가 별것에 실려 나가게 됐죠. 예. 짠한 구석이 있죠. 잔탱이 아니라 짠탱이고요. 잔탱 아직 30대의 미혼인데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여자를 사귈 수 있으나 쿵푸 기술 발전을 위해서 일부러 안 사귀는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는데요. 누가 봐도 여자분들 일일 알바하러 오신 분들 같은데 잔탱 저런 말 하니까 더 안타깝고요. 네. 자, 대결 상대는 시아 선수, 프로 복서이고요. WBC 챔피언 되기 위해서 열심히 복싱을 수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잔탱과 복서 대결하게 되었는데 어떤 경기가 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잔탱 옷이 적어밖에 없나요? 매번 같은 옷을 입고 경기만 하는데 옷 하나 좀 사주고 싶고요. 경기 시작합니다. 선수 펀치 지금 날려보고 있고요. 잔탱 열심히 펀치 내봅니다. 결국 다운되는 잔탱. 경기 시작 지금 10초 만인가요? 얼굴로 상대의 주먹을 받아버렸죠. 지금 카운트다운 들어가는데 자, 월요일날 출근하는 직장인처럼 지금 힘겹게 일어나 보는데요. 지금 그냥 누워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마우스피스 떨어지고 글러브 끈도 풀어지는 것 같아. 손이 많이 가는 남자죠. 네. 다시 경기 재개합니다. 네. 다시 얼굴로 지금 한방 두방 현대 주먹을 들이받고 있고요. 전탱 신기술인가요? 아, 복싱 선수 지금 체구는 작은데 인앤아웃을 잘하고 있죠? 조만간 큰 거 한 방 맞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전탱 지금 근본 없는 펀치 상대 끌어왔습니다. 전탱 끈도 지금 다시 묶어주고 있고요. 심판 결혼 안 한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탱 결혼해도 와이프한테도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전탱 로또 펀치 스포트 토토 펀치 유행수 펀치 섞어서 쓰고 있죠. 아, 운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은 좀 운이 없는 것 같고요. 또 낭심보든 쳤어요. 다시 끌어안기 전략 사용합니다. 전탱 MMA인가요? 그 와중에 지금 팬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어요. 전탱 팀이 팬 관리도 하고 있고요. 바쁘죠 전탱. 네. 다시 펀치 안면 복부에 들어갑니다. 전탱 비틀비틀 거리는데 스탠딩 다운 됐고요. 꽤 보일 것 같은데 링밖에 지금 저승사자가 훔쳐타는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결국 경기 끝내는 심판. 네, 전탱 오늘도 원없이 얻어맞았고요. 쿵푸 실력을 위해서 일부러 총각으로 남아있는 전탱과 복싱 선수 대결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